둘째 날 생존? 시작. 오케이. 26대 74. 일단 이번에는 음식을 무조건 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둘째 날 목표 음식. 적어도 2, 3일 정도는 살 만한 음식이 필요할 것 같군요. 목이 매우 아프다. 일단 손갈퀴. 훅을 팔수 있습니다. 아, 이거 퐁? 일단 챙겨. 진화뽕이다. 이거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기 사람들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잘할 수 있을까? 자, 손갈퀴는 안전한 곳에서 옮기자. 위로 올려, 위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여기 또 좀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무섭네, 여기. 여기 계속 좀비 있는 존 같아요. 이거 좀비 계속 나와, 저기서 무슨. 손갈퀴. 산탄 총은, 얘는 유일한 공격이 될 겁니다. 하단 느낌으로다가 잡으면은 유일한 다중 타격. 다 빼요. 시소라도 쏘면 큰일 날것 같으니까. 유일한 멀티 힛. 소리 못 들으면 뒤통수에 샷건 괜찮지 않을까요? 멀티 힛. 근데 이게 애지간히 야 하는 소리라든지 총 쏘는 소리면 다 오지 않을까요? 애지간히 못 들어야지 이 정도 소리는 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케이. 테스트 해보죠. 테스트 하면 내 목숨하고 바꿔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저죠. 나 지금 과체 중이네? 넣자, 이거. 과체 중이래. 이거 무게 오버됩니다. 음식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중식도는 필요해. 중식도는 필요해. 쓸 데가 있죠, 중식도는. 문열때 쓰여요. 파이프렌치 일단 넣어놓고. 다시 쇠질 때. 이 쇠지리떼보다 얘가 더 세긴 합니다. 얘 챙길게요. 이게 더 세요. 쇠지리떼보다. 한 마리. 이거 좀 빼서 잡아야겠다. 이거 잡고 있을 때 뛰어넘으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기술 한번 볼게요. 긴둔기? 아래에서 오고요. 위에 있는 좀비는 여전히 대기하고 있고요. 달려요. 뛰어오는 거 하나. 넘어졌다. 지금이야. 오케이. 위에 좀비가 불어난 거 같다고요? 느낌이 좀 세게 나네요. 둘이서 뭐 하는 거죠, 저거? 여기 뚫렸지? 오이씨! 한 마리니? 프론트 포인트 잃어도 좋으니까 저 불안 요소를 치워버리죠. 당신 몇 포인트 걸었는데요? 당신이 제일 많이 걸었어? 4천이요? 저기 한 마리 있네요. 빼꼼이 보이는 것 같죠? 엉덩이 보입니까? 엉덩이? 저 엉덩이를 위로 봤을 때? 뭐야?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엉덩이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
지금 팔이 보이고 했으니까 한 마리가 아닌가? 이거 양쪽이 돌려가지고 좀 위험하긴 하네요. 와, 야, 여기가 좀 안 될 것 같다. 느낌이 좀 세네요. 근데 이거 음식이 있을 것 같지 않나? 아니다. 약이 있겠네요. 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 저 엉덩이에 소가 마라. 온다. 여차하면 바로 뒤쪽 문 타고 런. 쉽지 않음. 열쇠. 혹시 모르니까 여러 개 적죠. 일단 여기. 어, 있어. 좋아요. 안경 하나? 안경 좀이었냐? 약인 줄 알았네요. 이거 있어서. 어라라? 나 좀 들은 것 같다. 런처요, 일단. 여긴 별거 없었어요? 뭐 다른 데에서 좀 터지는 소리가. 야, 여긴 안 되겠다. 위에 봤어 방금? 식사. 다른 데 가자. 일단 먹을 것도 없고요. 여기 한번 열어볼까? 일단 한 마리. 오, 제발. 또 오면 곤란하니까 문 닫아요. 없나? 야, 근데 이거 어차피 옷집이야. 일단 여기까지.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밖에 안 남았네. 바로 식사하는 곳하고 이어지면 좋겠는데. 어, 이거 식사하는 곳 같은데요? 유인해요. 어, 뛰는 놈 있었어요? 한 마리만. 두 마리면 힘들어. 문콘도 못 돼요, 두 마리면. 아이씨. 한 마리면 어떻게 안 되겠니? 아, 잠깐만. 세 마리였는데요, 방금? 오시고. 어, 야! 뛰는 놈이 먼저 빨라요? 먼저, 어이구. 아, 이게 두 마리 나오면 죽는 각이어가지고. 괜찮은데, 뛰는 좀비가 없었어요, 방금 봤는데. 안 돼요. 얘부터 잡는다면? 아, 저기 음식이 있어, 근데. 일로 가긴 해야 돼. 아, 이거 그릇이잖아, 제기랄. 왜 여기 그릇이 있죠? 거짓말이라고요, 저. 저 냉장고도 그릇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 뭐 여기 좀비 뭐야,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저. 아, 씨. 주식도 하나. 아, 먹을 게 없는데요. 아, 없어요. 어디 줘봐요. 내가 뒤지지 않을까요? 저기 좀비 안 보여요? 내 다섯 마리? 여기까지 확인하자. 아, 없어. 가전용품점인데 지금 저렇게 나올 때 있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 옷집이 없고. 뭐 뚫을까? 저 위에 있는 것들 뚫을까? 다 조사한 것 같은데. 저 불안요소 뚫을까?
여기로 가면 죽고 죽는 행위고 이거 뭐야 저거? 오이씨고 뭐 온다. 보안관 재킷? 야 뚫린 옷 있나? 딱히 없고요. 복부 한번. 찍고 찢어. 좋아요. 아 잠깐만 뭐 자꾸 기어다니는데? 뭐야 뭐 이제 안 왔어? 앞에 존버이 한 마리 지나갔잖아. 여기로 들어갔나 보네? 야 한 마리니? 아이씨 제일 가까운 곳 알려드려요. 일단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어두워요. 혼자야. 두 마리? 두 마리만 돼도 위협적이긴 한데. 일로 위네요. 오케이 한 마리 맞고요. 한 마리는 내가 직접 죽이면 되고요. 내부도 확인. 아 뭔데 저거? 조심해요. 더운 거 더 온다 싶으면은 뒤쪽 문 타고 들어가야 돼요. 아 뭐야 이거? 나오는 거지? 아 저거 치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뒤에서 안 오죠? 여기서도 올 수 있어. 차근차근 뒤로 빼내자. 무기가 있기는 한데 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좋아요. 세 마리 남았어요. 제발 여기다 안 오기를. 아 뭐야 이거. 너무 단인데. 여기에 음식점이 있길 바라면서. 어 한놈 딴 데로 간다. 귀 좀. 귀가 머거리긴 하네요. 얘 잡아도 모르대. 아 여러 번 소리 들으면 안 해요. 그나저나 뛰짐이 모여있네요 다시 보니까. 이거 다 뒤줌이네. 세 마리 다. 냉장고 안에요? 아니 근데 가구점에 있는 냉장고에는 음식 없었걸요? 야 들켰다. 뒤로 좀 빼요. 아니 가구점에 있는 냉장고잖아요. 안 들어있지. 가끔 뜨던데 난 한 번도 본 적 없어. 모둠협 아닙니까? 저 봤나? 모드 맵은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 야야야야 야 음식 아니? 왜 없죠 아무것도? 냉장고 어! 야야 음식 야 뭐 이렇게 많아? 어 저 다 줘 어 살 것 같다 도넛. 오 오케이 잘 먹고 갑니다. 불도 켜놓고 뛰어. 야 저로 나가야 되는데 저기서 왜 좀비가. 위에 냉장고 없으면 들고 가죠. 어차피 전기 끊기지 않습니까? 발전기를 꿈꾸는 겁니까? 전기는 끊기지 않아요? 전기 무한일 리가 없을텐데. 해봤자 일주일인데요. 먹고 자죠. 그럽시다. 일단 오늘의 목표 가져왔다고. 음식 가져왔죠. 여기 좀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하는데
달빛에 몸을 싣고 여기 위에서 먹을까? 여기 좋네. 음식이다, 음식. 핫도그. 도넛. 잠시만. 바나나를 먼저 먹자. 일단 살아남았다. 음식 밖에서 먹을 것도 좀 챙겨뒀죠. 내 주머니에도 좀 넣어야겠어. 치즈, 자몽, 과일류가 빨리 상하겠죠? 요렇게 됐어요. 궁전 한번 바꿔 껴주고. 야, 천이 더 많이. 뭐야? 치고 넘어왔구나. 이거 넘어온 것 같아 옆에서. 깜짝이야. 찢어요. 찍고요. 음식 또 하나 더 여기 넣어놓죠. 좀 무섭긴 하네요. 일단은 고통이 적어질 정도로 좀 나았어요. 여기 상처가. 살짝 기다렸다가 잡시다. 이틀은 아직 안 지났어. 4시간 남았네요. 밖에 눈 온다. 살짝 더 눈치를 볼까요? 치즈로 한 끼를 때우고요. 탄수화물도 한개 먹고. 힘내. 마스크 쓰고 먹고 있네. 오늘 12시요? 둘째 날 생존? 생존 일수가 이틀 떠야 되지 않을까요? 2일. 첫째 날도, 첫째 날도 그걸로 확인했으니까 똑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눈치. 소리 한 번. 소리 한번 내고. 아, 저 마지막은 크게 소리 냈다. 괜찮나? 오, 야야야. 방금 많지 않았나요?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뭐야 이것들? 방금 두 마리 봤는데요? 뭐야 이거? 있었는데 분명? 이거 여기 들어갔다. 일단 음식도 얻었겠다. 아랫길로 좀 가보죠. 여기 한 지역을 청소하면은 차근차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내려가자. 슈레딩거의 좀비? 알아보면은 지나가는데 가보면 막상 없는. 여기 한 개를 쓸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가보자고. 뛰 좀 없기를. 뒤좀은 아직 없어요. 뒤좀이에요. 빼요. 오케이. 아니, 얘 또 어디서 나왔어? 무서우니까 하단 때리면서 문 닫아. 갑자기 뛰쳐나오면 안 돼. 오케이. 좋아요. 옷이 있는 데까지 도달을 했고요. 아래로 유인을 해서 잡도록 하죠. 데님 셔츠. 열쇠. 오고 있다.
그래서 망치를 좀 얻어야 뭔가 지으면서 안 좋은 위치를 확인할 텐데 말이죠. 데님 새고요? 나 이미 데님 새고 끼고 있을지도? 아 데님이 아니구나. 구멍 났구나. 바꾸겠습니다. 살짝 구멍 났네. 일단 도넛 한 개 먹어라. 이것들을 다 일단은 미리 준비를 하죠. 일로 넘어갈 수 있게 요리를 다 치워놔요. 그게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일로 뛰어 넘을 수 있게. 여기서는 그냥 달리기로는 못 넘네요. E키를 눌러서 뛰어넘어야 되네. 확인하고 바라본 두 명은 오고 있고요. 와 1층에 있는 좀비 봐라 저거. 한쪽으로 몰게 각오로 막자고요. 그냥 부술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이거 각오를 지금 그릴 수 있던가? 일단 망치가 없어도 안 돼요. 조심. 그래 여기 지역을 일단 뚫어놓자. 뒤가 안전하다는 건 매우 중요하지. 직업 벌목꾼인가요? 높 소방관. 여기를 일단 내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한 네 마리 정도 있지 않았나? 세 마리가 좀 흩어졌네요. 한 마리는 뛰고요. 괜찮아요. 빨리 잡으면 돼요. 때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뒤로 도망칠 구석도 있고. 역시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천천히 노리는 겁니다. 달릴 필요가 없어. 최대한 가게 급파. 망치 없나 망치? 어? 손잡이 냄비가 있어서 물 끓여가지고 여차하면은 살균된 천도 만들 수 있어요. 모형 과일이요? 존보이드한테 대체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오 잠깐만 어디가 깨진 소리 하는데? 위에도 왔다. 존보이드한테 대체 얼마나 원하는 거지? 존보드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뭐야 이거? 어떻게 알고 오는 거지? 두 마리? 야 잠깐만 두 마리이긴 한데요. 이 녀석이 동치 올 것 같은데요? 너 어떻게 알고 왔냐? 한 마리 또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너 뛰는 좀비 아니었냐? 오이씨 얘가 그 뛰는 좀비네요. 야 좀비 모습도 기억을 해놔야겠다. 와 이트 살았네요. 역시 이것이 선온이다. 역배 26% 둘째 날 생존이요 이러면. 손에 복구했네요. 하나 더 있어. 셋째 날 생존 세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않아? 셋째 날 좋아요. 일단 54-46 역시나 전과 똑같이 생존한 시간이 3일 될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원래 목표로 삼고 있던 이쪽 지역 정화. 오, 잠깐만, 한 마리지? 좋아요. 여기 있는 것들까지 잡으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서야 또 채워지진 않을 거야. 아우, 렉이 왜 이러냐, 근데? 이거 렉 심하면은 이거 좀비 많은 건데? 좀비 수 줄었다며. 아, 잠깐만. 거기서 넘어오시는 건 반칙인데요? 둘다 띠좀인가? 한 명만 띠좀이다. 이러면 잡아도 되죠. 쇠 가죽 재킷이다. 입을만 하고요. 울타리 넘어서 1층 정찰해보죠. 이거 뛰어넘으라고요? 짤돈 레벨업? 근데 이게 내 진화봉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표지도로 지금이라도 갈아탈까? 안 되겠네. 진화봉 버리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끊어지면 나 인생 망해요. 그냥 버릴게요. 파이프렌치 있잖음. 쇠질 때보단 나을까? 일단 이거는 버린 게 맞아요. 아, 근데 목공풀로 수리 안 되지, 이거. 잠시만. 안될것 같은데? 되던가? 수리 불가템이죠? 왜나 무기를 안 두고 있냐? 오, 옷가게 한명 더. 밑에도 올라와요. 한 마리니? 위쪽으로 살짝 진출하면서 아래에 진짜 많아 보네 이거. 어라라? 이거 어떻게 잡냐? 일단 저기. 이거 어떻게 잡지? 렉 걸린 이유가 있었네요. 화염병 불질러 그냥? 어떻게 위스키병 하나 얻거나 하면 되는데. 저기다 불 한번 질러? 근데 뭐 2층에서 던지면 1층에 불이 붙던가요? 2층에서 던져도 1층에 불이 안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철물점 하나를 터는 게 좋거든요. 이게 철물점이던가? 아, 이거 정육점이네요. 다시 보니까 정육점이겠죠? 일단 차근차근 위부터 어떻게 처리해 봅시다. 망치 하나가 있으면 좋아요. 망치를 조금 원하면서 철물점 쪽으로 가보죠. 전자레인지에 냄비 넣고 돌리자고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층에 불 지르면 1층까지 가던가요? 간다고 봐야겠지? 불 지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요, 일단. 오케이. 여차하면 불 지를 생각도 좀 하죠. 일단 위에를 정화시키고 음식을 좀 챙기고. 불이 언제까지 붙을지 모르니까 음식 하나 챙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 거야. 어우, 좀 위험했어. 저 정육점까지만 털어서 음식을 싹 챙기고 그 다음에 한번 불 질러보죠. 2층에다가. 근데 저 불이 내가 있는 데까지 오면 좀 무섭긴 하다. 어떻게 내가 있는 곳도 불안 타게 못하나?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나 보고 따라오네요. 왜 이렇게 눈이 좋은 거지?
물 끓 준비요? 맞불 작전? 존보이드 불은 세계관 최강자라서 그냥 불불 안 가릴 텐데. 그 와중에 118킬이네요.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그래도 118킬이네 그새. 일단 침착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게 살짝 신경은 쓰이는데요. 여기만 어떻게 탈환하면은 그 다음엔 맘 편히 불 지르고 음식 먹으면서 존버하면 돼. 여기서 달리면요, 띠좀한테 물려 죽지 않을까요? 그 물류비 밖에도 좀비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일단 여차하면은 단두대로 노리게. 와 진짜 많다 근데 손님이. 아니 한 10명 들어있는데 손님이? 이것들 잡고 여기서 단두대 하면 되겠네. 두 마리 거점? 뒤에서 오는 거 없죠? 세 마리. 잠깐만! 뛰어오는 애 있어요. 추락! 오케이. 이런 식으로 추락 가능. 야, 잠깐만. 야, 느낌 좀 쎄요. 뒤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라라. 오. 이러다가 실수 한번 해서 죽는 거 아니냐? 뛰는 좀비 둘? 뭐야, 셋다 뛰는 좀비네? 나만 때려. 오이. 오, 많았어요. 준비 레벨업. 오, 일단은 좀 잡았습니다. 한 마리니? 뭔데 얘? 내 공격 씹고 오네요. 기묘한 문컨이네요. 그냥 일반적인 문컨이 안 통해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지금 초단위로 때리는 문컨 하고 있어요. 쉬자 쉬자. 그래. 의자 하나 가져올까? 뭐야? 어디가 흔들린 소리가 난대요? 일단 올라온 애들은 잡고 왔으니까 위에서 안올 거라 생각을 하고 위로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차례차례 죽이면 돼.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뒤에서 오는 거 없죠? 뒤에 눈좀한번더 있냐? 없어. 근데 좀 무서우니까 뒤로 뺄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방금 그때 때리고 있었으면 죽었죠. 떨어지시고요. 다시 올라와. 좋아요. 오케이. 앞에 좀비 좀 정리됐어. 미스터 올라오는 거 있는지 확인하고 이쪽으로 밑으로 돌면은 도망칠 수 있어. 일단 일로 유인해가지고 잡아볼까요? 단두대 가능. 일로 와. 뒤에는 좀비도 많아요. 좋아요. 따로 좀비 없죠? 졸림이 있긴 한데 그냥 갈게요. 오케이. 야 잠깐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좀 위험한데? 이거 빨리 잡아요. 튀어요! 밑에서 올라왔어. 떨어져. 야, 좀 많이 오는데? 두 마리. 뛰 좀. 오우씨. 컨트롤이 안 먹혀가지고 순간. 오오오 오셨군요. 앞에 얼마나 있지? 야 잠깐만, 여기 좀 잘렸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올라오는 거 봤으니까. 모어트레인 넣었냐고요? 노! 물에 모어트레인 넣었으면 내가 자신만만하게 뛰어다니죠. 아무 모드도 안 들어있어요. 이거 빼고는, 이거 들어오는 거 빼고는 아무 모드도 안 들어있어. 뭐야 저 좀비 저 우물 저렇게 많아졌냐? 아 소리 듣고 밑에도 다 올라왔구나. 일단 반대쪽 확인해요. 여긴 좀비 없는 거니? 일단 확인. 졸림은 피곤함으로 갔고요. 뒤는 좀비? 뒤에는 없지? 봐봐. 컷. 일단 봅시다. 유인해요. 이제 오래들은 오나 보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얘는 날 본 것 같아. 아 근데 저기 좀비가 좀 많네. 공격 좀 먹기 어렵게 해놨네. 뒤로 좀 빼고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렇죠. 지금 저기서 음식만 챙기면은 2층에다가 불 좀 지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루토? 저거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오지 않나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올라와서 내 뒤통도 칠 수 있거든요? 눈치를 좀 보는 게. 그냥 떨어지고 멍 때리고 있나? 안 오는 것 같은데? 중미한 움직임이 오르네요? 때려. 암살. 수시로 뒤 봐주고요.
호황주의. 내가 웬만하면 이 가방은 안 챙기는데 이번엔 챙길게요. 제 가방. 상황이 상황인지라. 야, 올라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눈치 좀 보겠습니다. 3명? 거기에 지침까지? 훈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많이 뚫긴 했어. 그렇죠. 단일 타격이라도 반두대는 어마어마하죠. 야, 안 되겠다. 나 너무 약해졌다. 지금 한 7대를 때린 것 같은데요? 슬슬 런하는 게 맞다. 바로 가자. 일단은 굉장히 많이 뚫었어요. 그리고 물을 좀 세균... 아, 못 가져가긴 하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손잡이 냄비에다가 지금 물을 담고 수천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소독만 하고 가자. 딱 보시. 됐다. 소독. 갑시다. 전자레인지? 얘는 그냥 떼어갈 수 있는데? 그래요. 이왕 하는 김에 크롬으로 가져가죠. 가자. 휴. 전기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게요. 이게 없으면 망치로 어떻게 불 지펴가지고 소독하는 정도? 그것밖에 안 됐었죠? 올라온 김에 여기서 물 좀 챙기고요. 올라갑시다. 오늘도 수확이 있었다. 일단 요거 챙겨왔고요. 복숭아 한 개 먹으면서 해군대 천으로 바꾸죠. 나이스 나이스. 옆에 쓰레기 들고 귀찮으니까 옮겨놓을까? 야, 뭐가 온 것 같은데? 야, 여기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네요. 이것들 한 마리씩 오면 나 잠자고 있을 때 좀 무섭겠네. 잠옷은 아껴. 이거 배 터지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수확이 있었다. 아깝다 상하면? 괜찮아요. 아직도 신선함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신선하지 않네. 먹겠습니다. 얘는 신선함이 붙어있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일단 조절을 하죠. 6시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는 게 베스트니까. 비몽사몽. 자, 5번에는 살짝 심한 빈몽사몽이었군요. 잠깐만. 3일? 딱 3일. 성공했죠? 딱 3일. 셋째 날 생존이요. 죽음의 4를 넘길 수 있을까? 죽음의 4. 자, 44대 56. 갑니다.
후 가자. 에이 팔이 작잖아. 이 팔을 늘리던가. 누가 많이 투자해야 따라온 게임 아닙니까? 저 예측은? 아니면 선홈 방송을 널리 널리 알리던가. 좋아요. 이제 차분히 아까 갔던 루트 그대로 가가지고 정류증 받아 토도록 하죠. 담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프토라이트에 아직도 안 했어? 당장해야지. 일단 폭탄은 준비해 놓죠. 여기죠. 여기다가 냄비 하나 집어 던져 넣어 놓죠. 냄비 활발 잘 타지. 오븐 쟁반 이런 것도 되나? 여러 개 해놔. 여러 개 확실하게 불 붙게. 아 자취반 얘를 여기서 터뜨리면 안 되잖아. 저 중간쯤에 가서 터뜨려야지. 일단 보류. 조용한 발걸음 또 오르는 거 봐라. 아, 밑에 좀비가 얼마나 많길래. 어? 손도끼. 근데 손도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에즈켄이요? 뭐 어떤 걸로든 터뜨릴 수 있죠. 터지는 물건은 많으니까. 좀비가 많으면 빨리 오르나요? 예, 밑에 좀비가 많아가지고 빨리 오릅니다. 지금 엄청 오르고 있을걸? 조용한 발걸음, 은밀한 움직임 이런 거 오르고 있죠? 이거 봐봐, 초단위로 일찍 오르잖아. 오르는 속도 보여요 지금? 누를 때마다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오르고 있는 거 보여요? 아, 잠깐만. 좀비가 많아서 그래. 일단 이거 치우자. 내가 지나갈 수 있게. 좀비 사운드. 위쪽?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지. 일단 치워요. 좋아요. 뛰어넘고요. 일단 도착. 고기 좀 있니? 오 6포 이거 대박이야. 썩지도 않고. 일단 위험하니까 넘을게요. 좋아요. 6포 일단 주워. 고기가 날 기다리고 있어. 6포 속지도 않고 오래가지. 한 마리니? 뒤에서 아 야 뒤에서 오고 있었잖아. 침착해. 아 이거 뒤에서 올까봐 이거를 처리하는 게 처리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 잠깐만 두 마리네? 됐어요. 뭐야 여기로 나갈 수 있잖아. 오씨 아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잠깐만 야 그냥 적당히 치고 터져라. 이거 안되겠다. 오라라 안될 것 같은데요. 미소 또 올라오고 있네. 일단 이것부터 잡아. 아씨 회피 때려요. 오이 언제 오고 있었니? 나 음식 충분히 챙긴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부지르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나 음식 얼마나 챙겼지? 돼지고기, 스테이크, 막대 오프, 6포.
저기는 물건으로 간 것 같은데 이제? 아래에서도 막 올라오고요. 여기서 살짝 고기만 다 구워서 존버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데울 수 있어요. 좀만 더 보자. 부엌에서 무엇을 했길래? 사실 저 고기가 돼지고기가 아니라면? 오케이. 다 줘. 좋아요. 꼭. 잘 먹고 갑니다. 야, 터트려도 되겠다. 앞으로 나 이거 이 정도 고기가 있다? 며칠을 내가 존버할 수 있지? 하루 죄길 존버할 수 있어. 뭐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한테 오겠지? 한 명은 나한테 오고? 아니다, 둘 다 뻘짓하네요. 이거 물을 냄비 같은 거 있으면 좀 많이 챙겨놓죠. 냄비 없나 또? 여깄다. 이거 다 꺼내놔 일단. 불 지르면은 물이 이제 물 들어있는 정수리가 탈 수도 있어요. 불 지르면 물을 이런 데다 담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일단 이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터트리기 전에 내 앞길만 조금 정리를 하고 여기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을 집에다 좀 뜯은 다음에 이것도 집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서 터뜨리겠습니다. 불, 너가 해대기를. 일단 음식 챙기는 건 성공. 정수기 또 따라와요? 뭐야, 또 따라오고 있었구나. 정수기 챙겨요? 뭐? 배고프지? 잠옷 먹어. 여기다 고기나 돌려놓고 갔다 오죠. 썩어버리기 전에. 오케이. 이거 타버리면은 아닌템 유실되거든요? 근데 바닥에 뿌리면 괜찮아요. 바닥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템도 바닥에 뿌릴게요. 오케이. 가방 있는 건 냅두고 이 정도. 아니 고기를 넣는데 왜 터져요? 다 터뜨릴 생각이야? 고기를 넣는데 전자레인지가 왜 터져? 시간 지나면 터지는 거요? 터질 수도 있긴 한데 뭐 들어있으면 쉽게 안 터지죠. 오케이. 생수기 일로와. 위쪽에 불이 안 붙기를. 붙더라도 바로 끌 준비를 할까? 물 담아요. 오야야. 데워진 스테이크. 이것도 바닥에 뿌리고요. 아 이건 바로 먹어야겠는데? 쓱. 물 챙겨놓은 건 바닥에 이제 뿌려요. 든든합니다. 복근 다 나았냐? 예스. 완치. 남은 물은 83. 오케이. 자, 지르러 갑시다 이제.
와서 적당히 지르도록 하죠. 제발 우리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뭐 없었지? 내려가요? 봅시다. 전자레인지야. 전자레인지의 불길은 아마테라스 같은 거거든요? 꺼지지가 않아요. 전자레인지가 많은 걸 해낼 거라 믿습니다. 기대한다. 시디 불급이긴 하지, 이 정도면. 떼요, 일단.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릇 집어넣죠, 나는? 중간쯤에도 터지면은 잘 가겠지? 여기 쪽에도 터뜨리자. 중간이었다. 그릇은 나무 그릇이지 않을까요? 어? 대충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안되나? 대충 불만 붙으면 되거든요? 안되면은 냄비 하나 더 가져오죠. 캔이나 그걸 또 터지던가. 안 터지는 듯. 나무 그릇은 멀쩡하네. 까비. 뭐 다 놓고 돌려 그냥. 선운의 실험실. 어디까지 터져봤니? 쟁반. 너네는 터지겠니? 무전기 집어넣고 돌리자고요? 그럴까? 전자기기 놓고 돌리자고요? 오케이. 뭔지 못 놓고 돌리죠. 무드등? 어, 무드등 놓고 돌려. 호일 잘 붙어요. 아, 호일 나왔습니까? 호일 잘 붙긴 하지. 선운의 실험실 잠깐 해도 되겠네요. 호일 어딨지? 호일은 바로 터지긴 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터지겠지 뭐. 포크랑 숟가락으로 터져요? 온갖 걸로 터지는군요. 터질 소리 크게 나나요? 맞아요, 크게 나요. 야, 다 놓고 돌려 그냥. 이래도 안 터져? 어? 찌직한 소리 난데요? 터지겠지? 어, 불 난다. 어, 불려네요. 어, 효과 확실하구만. 일단 지켜봅시다, 멀리.